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시사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물 그리고 용어네요. 자, 7개 소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자, 먼저 웹 3.0입니다. 웹이 1.0, 2.0 넘어서 웹 3.0 시대로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웹 3.0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대다. 그러면 개인 맞춤형 정보를 누가 주는데? 컴퓨터가.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해서. 아, 그런 지능형 웹이구나. 웹 브라우저. 우리 보통 월드 웹 와이드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시멘틱 웹 기술.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어떤 기술이 되는데, 시멘틱이란 것은 의미론적인 이란 뜻입니다. 컴퓨터가 어떤 의미를 스스로 캐치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인터넷이 스스로 의미를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의미를 캐치할 수 있게끔 컴퓨터한테 알아먹을 그런 컴퓨터 언어를 써줘야겠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인풋 값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컴퓨터가 정보 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같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웹이 사람이 이제 읽고 해석하기 쉽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쉬운 새로운 언어로 입력을 해주면은 이런 컴퓨터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웹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처리까지 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거다. 이해되나요? 컴퓨터가 스스로 정보 처리 가능하게 해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주게끔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컴퓨터가 잘 이해되는 언어를 쓰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기술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죠. 시멘틱 웹 기술. 컴퓨터한테 쉽게 이해해먹는 새로운 언어 기술. 자, 웹 기술 단계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웹 1.0, 2.0, 3.0이라고 하는데요. 자, 웹 1.0 이란 건 뭐냐? 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읽기만 한다. 읽기만 한다. 우리가 쓸 수는 없고 그냥 검색만 된다. 검색 기능만 되는 인터넷 사이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렉토리 방식이 많죠. 어떤 걸 대분류를 클릭하면은 소분류가 막 나오고, 이 소분류를 또 클릭하면은 또 더 세 분류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여기로 찾, 뭐 더 앞에 더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 요거 필요하네. 그 중에 요거네. 뭐 그 중에는 또 여기 있으면 또 요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처럼 내가 검색 기능만 있는, 볼 수만 있는, 읽기만 한다는 것은 볼 수만 있는, 고를 수만 있는 그런 웹 기술 초창기.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웹 2.0이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정보를 인터넷 통해서 많이 넣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인터넷이죠. 유튜브 자체에 우리가 제작하고, 페이스북에 우리 일기 올리고, 네이버 지식인 만들고, 네티즌 누구나 참여해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그런 게 웹 2.0이다. 주요 키워드가 참여, 연결, 개방, 공유, 이런 게 웹 2.0. 그럼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웹 3.0은 뭐냐? 2.0에 더해서 컨텐츠의 개인화,
라는 게 이제 웹 3.0의 키워드입니다. 이런 게 되려면은 사물 인터넷, IoT, 또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많은 정보를 또 끌어와야 되고,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이거는 이제 개인 소유, 개인화, 복제 불가능, 이런 기술이겠죠. 암호화,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해보면은 개인화, 지능화, 상황 인식, 이런 게 중시되는 게 웹 3.0이다. 맞춤형,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예를 생각해보면요. 아,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해외여행 정보를 좀 찾아야겠다. 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잖아요. 요런 게 웹 2.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아, 어디 어디 좋네? 어, 여기 괜찮네? 해가 찾는 거. 이게 이제 웹 2.0. 그렇게 하면서 예약까지 하는 거. 근데 웹 3.0은 그냥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넣는 거죠. 언제 휴가 간다? 내 여행 스타일이 이렇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인터넷이 알아서 그냥 나한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어, 진짜 지능화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여기 이제 웹 3.0 시대다. 근데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이게 당연한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워낙 지금 사회가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 다음 자, 3+3 육아휴직 때 이것도 이제 2022년에 달라지는 건데 좀 뒤로 하나 빼봤습니다. 자, 우리 태어나면은 이제 천만담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주고 그리고 이제 영화수당 또 35만원씩 받고 뭐 하는데 그 말고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은 최대 부부가 합쳐서 한 600만원 한 달에 600만원씩 1년을 1년까지는 아니고 3개월간 그 다음에는 이제 150만원 그러면은 둘이 합쳐 300만원으로 1년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자, 3+3. 3이 뭐냐면은 남자가 세 달 동안 받는다. 또 여자도 또 받아. 남자 받는다고 여자가 안 받는 게 아니고 부모 각각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300만원씩. 최대예요, 최대. 자기 통산임금의 100%를 받는데 그게 이제 300만원 넘게 되면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통상임금이 뭐 200만원밖에 안 되면 200만원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은 600만원씩 세 달 받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주는데 4개월째부터는 80%. 최대는 150만원. 그러면 부부 둘 다 육아휴직해서 받으면 300만원씩 1년 동안에서 받는 제도다. 이번 2022년부터 시행됐고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애가 만 1살 되기 전까지 신청하란 얘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까 설명으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샤워실의 바보. 이거는 이제 정부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 샤워실 바보. 뭐냐? 정부가 정책을 성급하게 할 때, 특히 경제 정책을 성급하게 할 때, 잠깐 뭐가 이렇다고 확 정책을 펼치고, 또 이렇다고 확 펼치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너무 한쪽 과하게 간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샤워실을 바보라 할 때 샤워실의 바보는 어떤 바보인데 샤워실에 물을 틀면은요 처음에 샤워실 가서 따뜻한 물 틀고 싶어 물 차가우면 샤워하기 싫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뜨거운 쪽으로 끝으로 그죠? 뜨거운 끝까지 온수 방향 끝까지 올리죠. 그래야 물 빨리 뜨거워지는데 그죠? 그랬다가 물이 너무 뜨거워 오씨 아니네 하고 바로 또 찬물 반대쪽으로 확 틀어 이러면 안 되죠. 적절한 온도에 맞춰 틀어야 되는데 지금 춥다고 확 뜨거운 물 틀었다가 뜨겁다고 확 차가운 물 틀었다가 이렇게 정책을 확확 성급하게 하는 것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나 경기 과열을 대응할 때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해서 역효과를 내는 것. 정부의 섣부른 정책 또는 섣부른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리테일 테라피입니다. 리테일, 유통을 통해서 테라피, 힐링, 치료를 받자라는 건데요. 자, 유통 더하기 치료의 합성어 신조어입니다. 사람들이 유통이라고 하면 보통 쇼핑을 말하죠. 쇼핑을 통해서 이제 힐링을 받고자 하는 거. 근데 그 쇼핑을 통해서 힐링을 받는다. 힐링을 받으려면은 괜찮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힐링할 만한 공간을 잘 제공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힐링 받을 수 있게끔 공간 마케팅을 잘 하는 것.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공간이 제한돼가지고, 그죠? 좀 더 큰 데서 재밌는 이런 공간적인 거를 즐기면서 소비하고 싶다. 라는 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난 거예요. 일종의 공간 마케팅이다. 실제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이런 거예요.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죠? 새로 오픈한 더현대 서울. 여기에 실내 공간에 나무 한 서른 그루를 심어서 실내 공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이런 아늑한 공간에서 힐링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 실내 공원. 자, 백화점, 아울렛 이런 것 등에서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볼거리 또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는 것. 리테일 테라피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용어들은 이런 마케팅 용어들은요 매년 몇 개씩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무슨 무슨 마케팅 관련된 용어들을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트렌드에 맞는 고해 아니면 뭐 한 최근 2-3년 내에 가장 핫한 마케팅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또 마케팅 용어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 몇 개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이건 뭐냐? 자, 쉽게 정리하면 원자력 재활용 기술. 원자력 재활용 기술. 자, 원자력 발전 후에 남은 핵연료, 우라늄 핵연료 봉 있죠? 그거를 다시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당연히 폐기물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이겠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에 맞춰서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제 원자력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도 지금 친환경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R&D 투자에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만든 뭐 이제 원자력 봉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폐기됐던 것들이 어떻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연료화 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래퍼 곡선이네요. 래퍼 곡선 경제학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곡선입니다. 재정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곡선 중에 한데 래퍼 교수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래퍼 커브다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냐? 세금 인상 반대하는 이론이에요. 자, 세금 올리지 마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래퍼 커브입니다. 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은 세율을 올리면은 오히려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은 감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래퍼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커브가 이제
요 커브가 바로 래퍼 커브입니다. 이게 뭐냐? 가로축은요, 세율이에요. 세로축은 조세 수입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세율 0%야. 세금 없어. 그러면은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도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세금을,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세율을 만들 겁니다. 세율을 조금씩 올리겠죠. 세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조세 수입은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세율을 올리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적정 세율 최적점을 지나가면은 세율이 과하게 올라간 거죠. 뭐 세금 70%. 여러분 지금 뭐 세금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득세 70% 하면은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법인들도 법인세 뭐 50% 하면은 회사 운영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세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회사를 안 만든다. 아예 그냥 소득 자체가, 수입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럼 세금은 안 낼 거 아니에요. 세금 내기 싫어서 일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율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겠죠. 세율 조금 올린다고 일 안 하겠습니까? 일 하겠죠. 그래서 버는 게 많은데. 근데 세율을 많이 올리면은 일정 수준 이상 올리면은 차라리 내가 50% 세금 낼 바 일 안 해가 되는 거예요. 조세 부담으로 오히려 소득 활동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들이밀면서 세금 줄이자. 감세 정책의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 커브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레이건 정권 정부 때 정부의 어떤 수요 진작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 소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게 이래서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공급 경제학이라는데 기업의 공급 측면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공급 측면의 조세 유인 효과를 강조했던 친기업적인 법인세를 깎아주고 했던 그런 미 레이건 정권의 공급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그 이후에 또 미국 트럼프 정권 때도 법인세율 뭐 인하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세금 감면할 때 많이 하는 게 이 조세 커브입니다. 항상 주장하는 건 지금 세율이 여기다. 세율을 좀 낮춰라. 그러면 정부 너네도 수입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세율은 여기다. 좀 더 올려도 된다. 오히려 그래야 정부 곳간에 돈이 더 많아진다. 자, 지금 세율이 여긴지 여긴지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실제는 이제 올려보거나 내려봐야지 수입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올린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그게 수입이 늘어났다. 그럼 그게 그 세율 변화의 효과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조세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근거가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다크 패턴이네요. 자, 다크 패턴. 이건 뭐냐? 눈 속임하는 UI예요. 아, 사람들 다크 패턴으로 많이 속죠.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습니다. 우리가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은 걸 안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물건 이걸 사려고 했는데 다크 패턴에 속아서 이걸 사게 되고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게 되고.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다크 패턴이란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폰 화면, 인터넷 화면, UI. 그런 화면인데 정확하게는 화면에 들어가는 이미지 문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크 패턴의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잖아요. 인지와 행동이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편향성, 관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악용한 거죠. 악용해서 소비자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거죠.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보이는 마감 임박 배너 또는 뭐 시계, 타이머
당신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막 59, 58, 57. 그러면 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마감임박. 왠지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래 하려는 거와 상관없이 이걸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결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정신 차려보면 결제가 되어 있죠. 이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다크패턴 심리학을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떤 심리학을 이용하느냐. 포모 증후군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포모 증후군이 뭔데?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용어인데요. 포모, 뭐의 약자냐? Fear of missing out. 내가 missing out 되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 Missing out. 소외되는 거, 잊혀지는 거,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거.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뉴스나 이런 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모 증후군이 없다고 하긴 좀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뭔가 트렌드를 못 쫓아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캐치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뭐 지하철 타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 통해서 이제 뉴스를 확인하고 뭐 이런 게 정리된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 증후군인데요. 자,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 다크 패턴을 활용할 때는 그것도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거죠. 나만 안 사고 있나? 마감임박인데?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 소외되는 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불안 증상,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포모 증후군이고 이걸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속이는 걸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2월 시사 이렇게 다 정리해 봤네요. 자, 이번 달에도 재밌는 뉴스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시사 정리해 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탄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 앞으로 더 저와 함께 시사 계속 해보실 거죠? 감사합니다.